네, 오늘 크래프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선 이제 크래프톤에 대한 얘기 나와 있는데요.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부터 분석을 해놨고, 그 밑에 이제 앞으로에 대한 방향이 나와 있던데, 중요한 내용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매출을 인도 모바일 시장에서 퇴출이 됐다. 자, 요거는 조금 크다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인도라는 곳이 일단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용자가 많을 수 있는데요. 일단 모바일 시장이 퇴출됐다는 건 상당히 큰 악재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QNQ 전분기 대비해서 11.8% 감소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PC 배그 매출, PC 배틀그라운드 매출은 무료화로 전환한 이후에 트래픽이 늘었다. 그래서 매출이 좀더 급증하는, 48% 가까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고, 전체 매출도 전분기 대비 2.4% 소폭 성장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주가가, 이런 실적이 좋았으면 주가 계속 올라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제 부진했냐. 중국 정부에 대한 게임 산업 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가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인도 정부의 모바일 퇴출이 장기화되고 있다. 자, 인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이제 남아있는 시장은 미국 시장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23년도 신작 프로젝트들이 현재 일부 개발 중단됐다. 아, 개발도 중단됐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크래프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하나의 게임에 대한 IP를 좀 믿어야 되는데, 그 IP 자체가,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IP가 지금 중국과 인도에서는 힘들고, 그럼 국내에서는 여전히 인기를 달리고 있어도, 결국 미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바뀔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서 지금 2024년도에 대한 출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볼 필요가 없다. 볼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무료화 이후에 매출이 올라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결국 IP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확장시킬 수 없는 요인이 지금은 인도와 중국에 대해서 발목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NC소프트라든지 크래프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적재산권에 불리는 이 IP를, 고유 IP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이에요.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차트를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크래프톤 보겠습니다. 자, 크래프톤이 오늘 이제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올라왔는데, 자,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58만 원 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빠져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그 브레이크 이후에 주가를 한번더또 빠졌고, 그게 또한번또 빠져서 거기서 이제 반등을 좀 붙여내는 부분이었습니다. 고가 대비 58만 원 대비해서 16만 9천 원까지 빠지면 약70% 가까이가 지금 주가 빠진 거죠. 상당히 많이 빠졌고, 그러면 지금에 대한 반등은 매출에 대한 상승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반등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변곡을 한번 잡아봐야 되는데, 자, 일단 가격 이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 지금 현재 구간 자체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지금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지상, 여기는 이제 지하로 봐야 됩니다. 지하로 내려왔던 주가는 다시 지상으로 넘어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하 구간에서 주가를 자세히 보시면 계단식 하락이 좀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고가를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한번 지금 자리 잡았던 곳에 한번 출렁거리면서 빠지는 부분,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더 출렁거리면서 여기서 2차적인 하락이 좀 나타나요. 그 자리를 좀더 상세하게 좀 끄어보겠습니다. 자, 요 자리가 하나의 변곡이 형성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자, 여기가 이제 또 하나의 또 변곡이 또 형성되는 거다, 그죠? 자, 그리고 그 위에서는, 자, 요 자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28만 원 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25만 원에서 22만 원 선,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요 정도 밴드까지는 지금
물량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일부 저항 구간이 함께 상존하는 구간이,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밑골이 달렸던 구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한 저항 구간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자리 돌파하기 위해서는 손바뀐 물량이 절실합니다. 그래 21만 5천원 밴드고 22만원, 23만원까지 베팅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매수를 했던 자들이 아니라 신규적인 자가 들어와줘야지만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단에서 누가 들어오고 있는지 수급을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다행히도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금 현재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주가가 빠질 때 기관에 대한 매도가 있었고,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들어오는 물량이니까 물량을 소화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가를 볼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단에 대한 21만원에서 23만원선 자체가 1차적인 여기가 목표가 자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 상승을 하더라도 23만원대에 대한 구간까지 돌파가 쉽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23만원 자리 돌파를 해서 넘어가면 다이렉트로 28만원 자리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본다. 다만 지금 인도라든지 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영향으로 또 다른 호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위에 있는 23만원대가 조금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수급은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수급, 그리고 또 다른 호재가 나타난다면 28만원 선까지도 충분히 베팅 가능. 자, 다만 하단 자체는 지켜줘야 되는 것이 18만 9천 19만원 자리가 무너지면 그때는 주가가 하락이 상당 부분 지금 얘기하지 않은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빠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